저는 오늘 라이딩을 나왔는데요. 지금 현재 기온이 대략 한 영하 4도 정도 되는데 오늘 날씨가 낮 시간대에는 지금 대략 한 1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라이딩을 나왔는데 아침은 쌀쌀하네요. 여기는 영산강의 광산구에서 서구쪽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전용 도로 다리인데요. 아주 이 다리를 멋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. 오늘 아침에 기온이 지금 현재 10시인데 영하 4도거든요.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간대요. 그래서 나왔어요. 여기는 선운지구 체육공원인 것 같은데요. 아, 여기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캠핑장도 있고, 아주 잔디밭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. 대단하네. 엄청 넓네. 아, 어린이들 놀이 시설도 많고. 아, 저 앞에가 지금 호남대학교고 그 뒤 산이 지금 어등산인데요. 아, 저는 지금 송산교를 건너고 있는데요. 이게 구송산 송산교입니다. 야, 이거 오리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주 그냥 물속에 계속 움츠리고 앉아 있네요. 아, 많다. 야, 한가하네. 아유, 아주 평화롭다야. 이번 주 월요일인가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그때하고 오늘하고 또 날씨가 확연히 달라요. 그날 또 날씨가 이 정도 됐는데 오늘은 아침 기온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낮았어요. 근데 낮 기온이 되니까 엄청 따뜻하고 이제 이게 완연한 봄이 온 느낌이네요.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는데 바람막이를 이제 벗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주에는 강가에 버드나무 푸른색이 오늘은 지난주보단 훨씬 더 새파래진 것 같고 아주 평화롭습니다. 저는 지금 황룡강을 따라서 장성 쪽으로 좀 이동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인곡 정도에서 돌아서 하남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걷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나무 많다. 이게 신흥동에도 아주 강남구 엄청 나오는구나. 저도 다음 주에는 강남구 전지하러 들어갈 겁니다. 오늘 라이딩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. 역시 봄은 봄인가 봐요. 진짜 너무 날씨가 좋아서
드릴게요. 오늘 진짜 잘 다녀왔습니다.